안녕하세요. 옷을 요리하는 이주혜예요. 오늘은 지인의 요청으로 블랙앤화이트로 요리를 해봤는데요. 연말이라 특히 모임이 잦은 12월엔 옷차림에 신경 쓸 일이 평소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매력 있는 차림일까를 되뇌며 옷장 앞에서 서성이게 되는데요. 블랙앤화이트는 그 고민을 어루만져주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비가 뚜렷한 이 두 색을 엮는 작업은 쉬우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반반씩 나누면 멋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계가 너무도 분명해서 뭐랄까요? 세련돼 보이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전 흑과 백을 까다쟁이로 부릅니다. 옷차림에 집어넣는 색의 함량에 멋이 크게 좌우되는 흑과 백. 성미가 대촉 같은 이 명콤비와 함께한 저희 패션 놀이를 공유합니다. 블랙과 화이트 차림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바탕은 올 블랙으로 만들었는데요. 제일 먼저 손이 가는 블랙진과 라운드넥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이제 흰색이 개입될 차례라 흰 스카프를 벨트 대신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바지 벨트 고리에 끼워 넣어주려면 날아갈 듯 가벼운 스카프가 좋습니다. 리본 매듭은 중앙이나 옆쪽에서 묶어주면 되는데요. 전 옆쪽을 택했습니다. 스카프가 길어서 매듭 한번 짓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자락을 왼쪽 고리에 집어넣고 왼쪽 자락을 오른쪽 고리에 넣어 한 번 더 묶어줬는데요. 이 대목에서 전 한 번을 더 묶었습니다.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갑붙하게 날리는 이 맛이 좋더라고요. 옷차림에 흥을 더해주는 스타일 메이커가 되어주네요. 블랙 앤 화이트 차림 하면 빠질 수 없는 애들이 있죠. 이전 영상에 자주 등장한 바 있는 달랑거리는 진주 귀걸이와 진주 팔찌, 진주 예물 반지, 이제이의 진주 삼총사인데요. 흑백 옷차림의 배풋격이라 매번 차는데도 좋더라고요. 겉옷으로는 단연 재킷다운 재킷을 입어줘야겠죠. 옷차림에 우아한 맵시를 단번에 묻히는 자댕드 슈에트의 블랙 재킷을 입고 블랙 앵클 부츠를 신어 발끝까지 블랙으로 단장합니다. 하이힐을 안 신고 굽이는 앵클 부츠를 신은 이유는 추워진 날씨 때문인 것도 있지만 살을 안 보이게 해서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려고요. 차림의 기본 바탕을 검은색으로 정해서 발끝까지 블랙으로 쭉 밀어붙이는 컨셉이 맞는 것 같아요. 검은색이 많으니 백은 흰색으로 들어줬습니다. 이제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은데요. 사실 블랙 앤 화이트 룩은 쉬운 것 같지만 멋있게 잘 입히지 않는 테마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색깔 코디를 생각하는 것이 귀찮을 때 블랙 앤 화이트 룩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흑과 백으로 입자니 대비되는 두 색의 함량을 세밀히 계산해서 입지 않으면 세련돼 보이지 않더라고요. 손이 쉽게 가는 옷, 블랙 티셔츠와 블랙 진으로 꾸며본 흑백 룩, 흰색 액세서리가 더해지니 그럴싸하죠. 저의 작은 시도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바탕을 흰색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흰색 원피스에 거의 원피스처럼 활용하는 블랙 롱 니트 스웨터를 덧입어 봤는데요. 우선 벨트를 매치한 차림부터 보여드릴게요. 벨트는 허리 부분에 맞춰서 찼는데요. 허리선보다 높게 또는 허리선에 차야 하체를 길어 보이게 할 것 같더라고요. 이는 블랙 니트가 흰 원피스 위로 겹치면서 내보이는 시각 효과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릎이 더 올라와 붙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액세서리는 EJ의 진주 삼총사로 또 한번 캐스팅해 줬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스타킹 신어주는 센스 아시죠? 흰 원피스의 밑단 아래로 살색보다는 검은색이 이어져야 블랙 앤 화이트 공식이 성립되는 것 같아서요. 부츠는 굽이 있는 것을 신어도 좋지만 발이 편하려고 굽이 없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흰색이 부족한 듯 싶어 1번 룩에서 벨트로 활용했던 스카프를 이번에는 제대로 스카프로 써봤는데요. 몸을 따라 길게 흐르는 모양새가 긴 블랙 니트의 포션과 조화를 이룹니다. 백은 1번 룩에 매치했던 구찌 클러치 백으로 또 한번 들겠습니다. 검은색 백을 들어도 되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흰색 백이 더 컨셉추얼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더 시원한 느낌이랄까요? 흰색 원피스와 롱 니트의 만남이 멋진 건 니트와 원피스의 길이 차이가 흑백 룩에 자연스럽게 일조하기 때문인데요.
니트를 덧입으며 단조로움도 깨주고 보온 기능도 충족되는 것이 아주 실한 스타일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벨트를 하지 않은 차림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벨트를 안 하면 품이 낙낙해져 몸이 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전 시선을 강탈하는 긴 목걸이를 잘해줍니다. 실루엣이 루즈의 신발은 하일로 신었습니다. 물론 검은색 스타킹도 빠져선 안 되겠죠. 이상 노벨트 룩이었는데요. 벨트를 한 차림과 비교했을 때 어떤 룩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전자는 발이 편하고 후자는 허리가 편한 것이 특징이라 뭘 고를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제 한 룩밖에 안 남았으니 떠나지 마시고 다음 차림 끝까지 봐주셔야 제가 힘이 나는 거 아시죠? 이번에는 바탕을 검정과 흰색 반반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러플이 자글자글한 플라스트론 블라우스와 모직 반바지를 입고 검은색 니트 카디건을 곁들여 봤습니다. 재킷을 입자니 좀 딱딱한 듯 싶기도 하고 또 플라스트론 장식을 돋보이게 하려면 카디건이 적합할 것 같더라고요. 이 카디건의 매력 포인트는 짜름한 소매 길이인데요. 이럴 땐 팔찌를 보란듯이 차줘야 합니다. 손목에 보이는 소매 길이는 빈티지 냄새가 나서 분위기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귀걸이는 진주 자석 귀걸이로 해주었는데요. 이번만큼은 똑 달라붙는 것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신발은 단연 롱부츠로 골랐는데요. 반바지에 신는 롱부츠는 다리 모양을 곧게 다듬어주니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짝이라고 할 수 있죠. 백은 좀 특별한 것으로 매치해봤는데요. 40년도 더 된 엄마의 구슬 파티백을 오래간만에 꺼내들었는데 참신한 느낌이 듭니다. 엄마에게 여쭤보니 제네바에서 사셨다고 해요. 재미난 사실은 백 안에 예쁜 손거울이 있더라고요.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손거울을 백 안에 넣어둔 40대 여자의 마음이 읽혀지는 순간이라 가슴이 찡하네요. 예스러운 구슬백 하나가 옷차림의 표정을 귀엽게 변화시키는 것 같죠? 손목에서 달랑거리는 구슬백이 마냥 가볍지 않게 느껴지는 건 시간의 향기 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블라우스와 반바지로 이룬 흑백 차림이었는데요. 로맨틱하면서도 활동적인 것이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러플 블라우스는 제가 잘 입지 않는 옷인데요. 블랙과 화이트 컨셉으로 소화해주니 모던해진 느낌입니다. 반바지와 부츠가 러플 블라우스의 샤방샤방함을 시크하게 물들여주고 엄마의 빈티지 구슬백이 가세해 블라우스와 페어링 되면서 로맨틱 시크룩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